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은 원리가 중요합니다라는 시간으로 추세선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술 시간에만 줄 긋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을 하면서는 이줄 긋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에 따라 가지고 뭐 상승 추세나 또는 하락 추세를 나눌 때도 있고요. 또는 옆으로 이제 지지와 저항을 나눌 때도 있죠. 자, 우리가 크게 추세선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박스권 돌파에 대한 추세선을 잡아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삼각 수렴 패턴을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크게 이두 가지 추세선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들을 우리가 나눠서 한번 같이 본다면, 우선 이제 박스권에 대한 추세선을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일종의 지지와 저항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인 맥락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위에 그런 하단이 딱딱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보기 좋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이 좋겠지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드물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은 조금 과하게 오를 때도 있고, 또 과하게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오르거나 과하게 빠질 때 우리는 투자 심리가 왜곡되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런 과한 오버피팅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이탈이 이루어지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이탈이 이루어지는 구간 자체에서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추세는 깨지지 않고, 대신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대신에 또다시 상단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뭔가에 대한 큰 변화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트리거, 일종의 방아쇠 현상이 발생했다 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박스권이 이탈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거래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단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타난다면 누군가는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누군가 빠져나가는 자리고, 또 누군가는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또 하나의 변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실전 투자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iGene이라는 mRNA 관련 기업입니다. 보시면 이제 상단 자체가 이제 갇혀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앞에 있던 이 자리 이후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는데, 자, 과연 이 거래량을 이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을 볼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자, 지금 이 자리 이후 여기 거래량이 많이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이익 실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앞에서 들어왔던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본전가에서 빠져나갔다는 건데, 지금 이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본전가에서 빠져나간다? 그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갇혀져 있는 박스권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뒤에 다시 한번더 거래가 나오지만, 이탈되는 물량도 없이 대신에 또 다시 한번 더 앞에 자리보다 적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빠져나간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거기에 저가 권역은 상당한 지지를 보이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거래량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현재 거래 자체가 이 11,800원을 기점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났을 때, 자, 이렇게 박스를 이루면서 강한 시세를 나타내면서 약400% 시세를 크게 형성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하단에 이런 매집 구간이라고 하는 박스권에 대한 구간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박스권과 매집은 엄연하게 다른 패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구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좀 초보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 숙달을 함으로써 우리가 매집이 있는 종목인지 없는 종목인지 구분해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삼각 수렴 패턴인데, 자, 삼각 수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삼각 수렴 패턴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고점 자체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저가를 올려가면서 이 저점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저렴한 가격대는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다시 한번 더 내려온다는 것은
앞에서 7천에 샀는데 요번에 또다시 7천에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자리는 7천에 샀지만 이번에 7,500원에 사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투자 심리가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종목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강한 시세를 동반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삼각수렴 형태를 띌 때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전조적인 움직임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어서 같이 보면요. 우리가 이제 또 고려아인이라는 기업도 최근에 공략해서 큰 수익을 봤던 기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저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작은 매집 구간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삼각수렴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점은 돌파가 되지 않은 채 저가만 올라가는 투자 심리가 적극적 매수로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차트에 녹아있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반대로 돌려 있는 다중바닥 형태를 띠는 역삼각수렴 패턴인데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지금 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을 보이지만 그 다음에 대한 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반등 자체는 상당히 약하게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반등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고가에서 사고 싶은 마음보다 일부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강함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가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주가 자체는 여기서 하락이 나타나는 과정으로 바뀌면서, 자, 이런 자리에서는 투매에 대한 전조 현상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많이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크게 투매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SK이닉스가 급락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SK이닉스에 대한 급락도 우리가 예견하면서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이 삼각수렴에 대한 예시를 제가 들여서 보여드렸었는데, 15만원부터 시작했던 주가 자체가 12만원 선까지 크게 빠지면서,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반등 자체가 강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닫혀져 있는 반등을 나타냅니다. 그 말은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영역보다 매도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훨씬 더 죄송합니다. 강했기 때문에 주가는 이 이후로도 주가가 크게 급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급락이 나타나면서 12만원 선은 상당한 저항 구간이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일부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이 10만원 대는 쉽게 돌파가 되지 않는 그런 가격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한 가지 예시를 더 보면, 우리가 종목으로 NC소프트라는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미리 NC소프트가 빠지기 전에 아,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여기 이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는 83만 선을 기준으로 지금도 보면 꾸준하게 고가 자체는 이제 하락을 해왔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해오면서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폭 자체는 강하지 못하고 빠져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고가는 돌파를 못하거든요. 추세적으로 흘러내리면서 갑작스럽게 투매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자리에서 돌파가 되지 않고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제가 최근에 이제 지수를 명확하게 이제 맞춰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는 다중바닥 형성되고 난 다음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락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이등변 삼각형 수렴 패턴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왼쪽에 큰 언덕을 보였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면서, 자, 이 기간 자체가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이후에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런 저가 권역으로 다시 한번 빠져버리면서
여기에서 하락을 하는 이 추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현재 작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큰 언덕을 보이면서 이등벽 삼각수렴 형태를 띠는 종목군들은 상단선으로 넘어갈 전까지는 우리가 매도 심리가 강하다라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추세를 볼 때는 일봉보다는 주봉이 훨씬 더 보기가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주봉보다는 또 월봉이 훨씬 더 보기가 편할 겁니다. 그만큼 월봉은 한 달에 하나가 뜨는 봉이고 주봉은 한 주에 하나가 뜨는 봉이고요. 일봉은 하루에 한 개 뜨는 봉이다 보니까 트릭이 많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봉, 월봉수는 넘어가면서 트릭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추세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봉 또는 월봉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접근하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